저에게 러셀은 공기청정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습하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호태현입니다. 3년간의 수험 생활이 드디어 끝나게 돼서 좀 후련합니다. 작년에는 재수종합반에 다녔는데, 재수종합반은 짜여진 시간표에 맞춰서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했습니다. 자습 시간이 필요했던 저는 그런 재종반의 시스템이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원하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자습실 내 넓은 책상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 중간중간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며 소음을 단속하시거나 자거나 조는 학생을 깨워주는 관리 행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시켜 줬습니다. 수능 시간표와 유사한 자습 시간표 또한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소에 돌아다니시면서 자거나 조는 학생을 깨우는 등 자습실 관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면 성적 분석표를 만들어서 나눠주셨고, 성적이나 학원 생활에 대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를 오래 못하거나 피곤해서 하루에 자거나 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고민할 때 상담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셨던 게 컨디션 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치는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수능을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사설 모의고사였습니다. 성적표도 체계적으로 나와서 제 현재 실력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좋았습니다.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후에 하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긴장이 심한 편이라 전까지의 수능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긴장만 덜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어는 기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공부했습니다. 문학은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대비했고, 비문학은 고난도 사설 문제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시험 한두달 전부터는 국어 시험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수학은 국어와 마찬가지로 기출, EBS 연계 교재, 사설 문제를 풀다가 시험 한두 달 전부터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영어는 메가스터디 조정식 선생님의 독해 강의를 듣고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메가스터디 이다지 선생님의 강의와 EBS 연계 교재로 개념을 반복하며 공부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단 개념 공부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사회문화는 반대로 개념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사설 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풀며 대비했습니다. 일본어는 메가스터디 이선옥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EBS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비중이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짬짬이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적절히 쉬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무조건 쉰다든지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과감히 멈추고 쉬었습니다.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곧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모의고사 볼 때도 긴장을 워낙 심하게 하는 편이라 딱히 마음을 다스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시험의 일부라 생각하고 준비했던 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봤자 컨디션 난조로 수능을 망치면 저처럼 1, 2년 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공부한다던가 쉬는 날 없이 매일 공부한다던가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항우 선생님은 유일한 불빛 같은 존재셨습니다. 제가 이 험난한 입시에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공기청정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습하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